애들이랑 더 맞춰가면서 더 열심히 할 거고 제우스상을 또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삼척시청 김은아 선수와 전지현 선수의 경기 우승할 거라고 예상하셨는지? 저는 이길 거라 예상했습니다. 저희가 너무 최강이어서요. 저는 애들한테 올해 3관왕 했던 거를 다 돌리고 싶고요. 또 이제 이 선수들이 잘 성장해서 나중에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우한초등학교 센터 박현진입니다. 우한초등학교 라이트백 나은우입니다. 자,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수고했다는 말 해주고 싶어요. 많이 싸우기도 했고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 한 발씩 믿어주고 뛰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. 우리 팀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? 네. 애들이 합이 잘 맞고 열심히 같이 뛰어줘서 저희가 좀 파이팅 많이 하면서 믿어줘가지고 잘했다고 생각했어요. 저는 내년에 애들이랑 더 맞춰가면서 더 열심히 할 거고 제우스상을 또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삼척시청 김은아 선수와 전지현 선수 마지막까지 고생했다. 우한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자. 우한초 네, 동부초등학교 감독 김영진입니다. 힘들게 올라온 것 같았는데 우승해서 너무 좋고요. 네, 올해 한 해 저희가 첫 대회 우승하고 선수가 다쳐가지고 중간에 조금 안 좋았는데 태백상기하고 김정합에 대해 연속으로 우승하게 돼서 네, 참 기쁩니다. 우승할 거라고 예상하셨는지? 네, 저는 이길 거라 예상했습니다. 저희가 너무 최강이어서요. 실질적인 결승전은 어제 있었던 준결승전에서 이제 복수초하고 결승전이라고 생각했고요. 또 오늘은 저희가 좀 여유롭게 우승했다고 생각합니다. 올해 몇 번 우승하셨죠? 올해 세 번 우승했어요. 올 한 해 아이들 너무 열심히 고생해줘가지고 저는 애들한테 올해 3관왕 했던 거를 다 돌리고 싶고요. 또 이제 이 선수들이 잘 성장해서 나중에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다음부터는 날렵한 선수가 될 거예요. 내년에는 우승 몇 번 하고 싶어요? 다 우승하고 싶어요. 있는 대회 다? 네. 이번 대회 치르라고 고생한 선수들과 또 우리 코치님도 많이 고생했고 또 내년에 이 학생들이 이제 다 중학교를 지나가니까 또 가서도 진짜 훌륭한 선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내년에도 저희 잘 지도해서 꼭 좋은 성적 거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자, 동부초 화이팅! 화이팅!